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사회 수준환경 기사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자,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기출 문제에 익숙한 거. 자, 우리 저수지에 지금 오염물질이 사고로 한번 들어왔어요. 그죠? 그전에는 오염물질이 없다가 한번 들어왔고, 그때 시간이 이제 지나서 오염물질 농도가 처음엔 50이었다가 나중에는 얼마? 네, 1로 변하는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요걸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조건 보면, 네, 저수지는 완전 혼합이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내에 오염물질 농도는 원래는 없었어요. 사고 전에 없었고, 오염물질 반응이 1차 반응이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원래 1차 반응이면은 N이 1인데, 여기서 얘기를 1차 반응으로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KVC의 N승, 요게 이제 반응 양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N이 만약에 1이면요, K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반응 속도 상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출제가 잘못된 건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문제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1차 반응, 그러니까 N은 0이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형태가 요 LNC0분의 C는 마이너스 KT 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반응 속도에서 1차 반응식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1차 반응을 하고 나온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완전 혼합 반응죠. 물질 수지로 넣게 되면은 요게 K 값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반응 없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가십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면적 나와 있고, 강수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 유출량은 강우량만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완전 혼합 반응제예요. 그죠? CSFTR, CSTR. 그래서 우리의 반응 물질 수지식을 쓰면은 VDT분의 GC는 Q, C0 빼기 QC. 그 다음에 반응량 KVC의 N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지금 원래 투입 전 저수지 내 오염물질 농도가 제로기 때문에 C 제로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지금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거 고려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제로로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VDT분의 DC가 마이너스 QC 돼요. 그러면은 C는 C끼리. 그래서 C분의 1 DC.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요. V분의 Q, DT. 요렇게. 식을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자, 요걸 지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분을 해야 되니까 DC가 있죠. 그래서 C만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이쪽으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적분을 합니다. 처음 농도 C0에서 나중 농도 C로 그때 걸리는 시간 T0에서 T로. 자,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네, LN C0분의 C가 되고요. 요거는 자,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1을 적분하면은 T가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요 식이기 때문에 뭐 1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N이 1차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구하면 돼요? T에 관해서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T를 구할 때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숫자 값들을 놓고 솔버로 풀수 있겠지만, 이 t에 관해서 우리 단위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일단은 t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t 값을 구해 볼게요. 자, t는 마이너스 q분의 v, ln c0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자, v 값은 얼마예요? 저수량. 3만 큐빅미터. 자, 그 다음에 q 값은요, 유량인데, 이때 유량은 강우량만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량이 얼마예요? 1200mm per year예요. 요거 미터로 바꾸면 1.2m per year. 그러니까는 1년에 내리는 비의 이제 두께가 1.2m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면적 곱하면 돼요. 근데 면적 단위가 지금 얼마? 1.2헥타르로 돼 있습니다. 자, 1헥타르는 만 미터 제곱이에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먼저 여기에다가 우리 여기 뭐 Q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자, Q는 자, 강수량 1.2m per year. 그 다음에 면적 1.2 헥타르는 얼마라고요? 헥타르라고 돼 있는데 요 헥타르는 1헥타르가 만 미터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하시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4승 큐빅미터 퍼 이어. 자, 이러면 여러분은 계산기로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저는 계산기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지금 올려볼게요. 자,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44 곱하기 10의 4승 큐빅미터 퍼 이어. 이렇게 적었어요. 요게 뭐예요? 유량이죠. 유량은 밑에다 적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ln. 자, 처음 농도 50이었고 나중 농도가 1이 된대요. 그래서 50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네, 8.1500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정답은 8.15 이연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2번도 계산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뭘 구하나요? 관 마찰 손실 수두가 10m가 되기 위한 관의 길이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마찰 수두 나왔어요. 마찰 수두. 자, 그러면은 마찰 손실 수두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나머지 다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있고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시계에다가 넣어 봅시다. 여기 관 마찰 손실 수도 이게 뭐예요? 10m. HL이에요. 10m는 자, F값은 마찰 손실 계수가 되겠죠? 0.015. 그다음에 우리 직경은 얼마예요? 내경이 100mm니까 미터로 바꾸니까 네, 0.1m. 그래서 0.1. 자, 우리 미터로 다 넣으면 여러분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숫자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걸로만 다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숫자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V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속도는 안 나와 있고 유량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유량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면 Q는 AV니까 속도는 네, 면적분의 유량이 되겠네요. 그러면 유량은 얼마? 0.02 큐빅미터 퍼 세크. 면적은요? 자, 원형관이죠. 원형관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내경이 0.1이니까 0.1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그럼 계산했더니 Q값이 이제 속도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네, 2.54647 나와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이 2.54647을 어디에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자, 제곱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 곱하기 9.8로 나눠주시면 되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솔버에다가 넣고 미지수 L을 미지수로 놓고 푸시면 L이 나오죠. 자, 관의 길이 L이 얼마? 201.504 나와요. 자, 그러면 역시 반올림 했더니 버림이죠. 그래서 얼마? 201.50m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요게 됩니다.